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실리카겔입니다. 네, 저는 실리카겔에서 노래하고 기타 연주하고 이것저것 하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실리카겔에서 기타 연주하고 이것저것 하는 유사한 포지션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김천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카겔의 김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카겔에서 베이스도 치고 이것저것 만드는 만들기 전문가 최웅희입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들은 아니고 저만일 것 같은데 최근에 킹기자드 앤드 리자드 리자드가 더 실버코드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전자음악을 했는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어색하고 되게 생뚱맞은 앨범이어서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라디오헤드를 처음 듣게 됐는데 그때 키드A라는 앨범 듣고 거의 인생을 구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키드A를 선정하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키드A. 처음 갔던 라이브 공연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홍대의 상상마당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 진짜 되게 알려지지 않은 인디밴드가 여러 팀, 막 7, 8팀 정도 공연하는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10cm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검정치마 같은 팀들이 있어서 보러 갔었던 기억이, 그게 첫 라이브였어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되게 다들 취향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물어보시는 데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거면은 저는 사실 음악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음악을 만들거나 뭔가 하는데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메뉴라는 게. 그래서 옛날부터 건축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왜 어떤 뮤지션이라든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간 이름이 들어있는 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어떤 만들어지게 되거나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항상 있으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란저드 대성당 뭐 이런 것처럼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축가들 지금 요즘에 떠오르는 거는 일본, 공교롭게도 일본 분 두 분이신 뭐 이소자키 아라타상이라던가 최근에 프레츠커 수상하셨죠. 되게 그리고 그런 어떻게 반대로 또 안도 다다오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대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 뭐 건축가 지금은 두 분을 뭔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랑도 나중에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리카겔 페스티벌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취향과 관심 분야가 이제 멤버들만의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컨셉을 뭔가 잘 모아서 어떤 하나의 뚜렷한 컨셉으로 딱 밀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되게 다양한 뭐 무대나 부스들을 막 배치해서 뭐 정말 어떤 멤버들의 취향이 막 잔뜩 담겨있는 각 무대들이 생겨 올 뭔가 나와 있는
페스티벌이 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들 각 멤버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 배경 같은 것도 그런 걸로 뭔가 예측 추측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가 뭔가 라인업을 찾아 담당해서 만든 어떤 무대가 있으면 그런 컨셉의 페스티벌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제 무대가 된다면 나는 누굴 부르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포크나 인디팝 계열의 무대를 만들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게 실리카겔 을 예상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과 또 되게 반대되는 경향의 음악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되게 잘 듣고 있는 메디슨 커닝엄 같은 뮤지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메디슨 커닝엄? 놀이도감. 그런 계열들의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뭔가 초청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뭘 보는 걸 주제이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 너무 많은데 가장을 꼽는다기보다는 최근에 감상한 작품 중에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아니에스 바르다라는 이제 프랑스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연출을 하신 방랑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굉장히 좋았어서, 영화는 그렇고 책은 이제 제가 아직 완독을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너무 좋게 읽고 있는 책이 그 밤의 가스파르라는 책입니다. 너무 잘 읽고, 항상 근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나를 꼽는 건 너무 어렵고, 최근에 좋았던 게 뭐냐를 꼽는 건 쉬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국이 되게 공연장 암울합니다. 많이 없어요. 그 제가 사는 도시에는, 종로에는 특히 없고,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이제 서교동 일대 혹은, 근데 공연장 서교동 일대 혹은 이태원 중심지에 있는 이제 로컬 클럽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서울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공연장 같은 거, 라이브 클럽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교동에 있는 어디가 좋을까요? 아까 엉이가 언급했던 상상마당, 굉장히 베이직하고 덜 무섭고 좀 일반적으로 여러 다양한 장르를 큐레이팅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이태원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음악 클럽들이 있어서 찾아보면 어디가 있을까? 이태원 클럽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완전 클럽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태원 주민이니까 요즘에 뭐 이태원에 링이라는 클럽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뭐 클럽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시죠. 그 이태원에 코끼리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태원 역 바로 근처에 있는데 언제 한번 못 가고 제가 그런 거랑 제외하고 음악 관련된 분 중에 가장 이제 좀 애착이 있는 곳은 이제 종로에 내자동에 있는 소울빌이라는 바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시면 그냥 위스키 마시면서 음악을 틀어주는 곳인데, 사장님의 이제 큐레이팅 솜씨가 굉장히 인품 있으시고요. 사장님을 조금 꼬시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조용조용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한잔 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럼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좀 소개할게요. 아타라시가 고리다즈에 좀 빠져 있는데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퍼포먼스도 좋아하고 비디오도 좋아해서 어쩌면 만약에 아타라시가 고리다즈만 괜찮으시면 저희랑 4대4로 이렇게 뭔가 춤도 같이 추고 음악도 같이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명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뭔가 최근을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그럼 제가 약간 구닥다리 좀 구닥다리로 구닥다리라고 했지만 사실 일본 음악이 일본에 되게 오래된 뮤지션 분들이 지금 시대의 뮤지션한테 되게 영향 많이 미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굳이 하나 한 분을 꼽자면 저는 지금 호소노 하루오미 상 너무 좋아하고 그분이 어떤 일본 팝 뮤직에 미친 영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팀펜 앤리든 뭐 옐로맨 오케스트라든 아니면 뭐 아라이유미의 어떤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친구들이 계속해서 팝 씬을 뭔가 끌고 갔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뭔가 귀감이 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주도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뭐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이제 일본이 신디사이저 음악이나 팝 음악을 이제 이렇게 리드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호소노 하루오미도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뭐 예컨대 스스모 요코타라든지 히로시 요시무라라든지 좀 더 진짜 다양한 전자음을 시도한 분들의 음악에 또 영향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게이노 야마시로구미 같이 뭐 막 되게 과학자인데 음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뭐 앰비언트나 약간 드론 이쪽으로 많이 음악을 만드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분들 너무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뭔가 의식이 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오바 이치코님 라이브를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오니까 또 그때 한국에서 봤던 라이브가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 뭔가 언제 한번 같이 공연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일본 음악 많죠. 우리 모두 다. 아!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니오코상 진짜 되게 좋아했거든요. 작품들 같은 것도 되게 그 있잖아요. 쌓아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 분이 떠올랐었습니다. 음악 실제로 되게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타임 머신이 만약에 있으면 사실은 미래에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지가 더 궁금하긴 한데. 근데 과거 질문은 이제 과거로 가는 경우를 이제 물어봐주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세기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무렵에 뉴욕 씬을 너무 들여다보고 싶기는 해요. 당시에 뭐 이제 플럭서스에 관련된 뭐 백남준 선생님이나 존 케이지 해서 되게 다양한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그 이안니스 제나키스라는 그분 이 음악을 만들고 그냥 뉴욕의 아파트먼트 같은 데서 그냥 선발하게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부러워서 지금도 부러워가지고 그때 그 자유로움을 그 시대에 직접 가서 느끼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재밌는 점이 그 음악가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뭐 무용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그 아방가르드한 뭔가 씬을 형성을 하는 것도 되게 본받을 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20세기 초중반에 뉴욕에 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카겔의 이야기였고요. 지켜봐주신 일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머리 되시다.